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하나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궁전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임을 확인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서밋으로, 말씀의 서밋으로, 기도와 전도의 서밋으로 우리를 세워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들은 헵시바라, 뛰울라라 말씀하셨고 너희들처럼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은 행복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대적을 높은 곳에서 밟아버리신 것을 확인케 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들의 절대 목표가 되어 주시니 하나님 너무나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힘을 얻는 최고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다스리신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절대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복음만 말하게 하시고 오직 전도와 선교사에게 있게 하시고 오직 RUTC 운동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예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나 칭함을 받게 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 바울이 최고의 복음을 깨달았기에,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 아버지 그 증인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목회자의 가슴 속에 우리 렘넌트와 모든 성도가 기도 속에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참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 가운데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랑의 증인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누리고 우리 목사님이 누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강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전도 제자의 눈을 여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는 눈, 나를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 현장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제자의 분명한 자세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시고 믿음의 자세와 정말로 삶의 자세와 믿음의 자세와 전도제사의 자세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주님, 오늘은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전도제자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비밀을 깨닫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더 풍성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 참으로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리스도의 비밀에서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에게 역사하는 동일한 성령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기를 하나님의 시간도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예리한 낯샘 검보다도 같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임있는 최고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영적 문제가 치유되며 하나님의 진정 말씀이 회복되지는 최고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돌아올 길을 아버지 닦으라고 말씀하셨고 대로를 수축하라고 말씀하셨고
도를 제하라고 말씀하시었고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고 말씀하신 주님, 237개국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잡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오게 하시고 흩어진 자들이 모이게 하시고 발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전도 제자들이 모이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터위의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계에서의 말씀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과 육지와 바다와 열국이 진동할 것이다.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리라고 하신 주님, 금도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잡고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전혀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온두라스와 북한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인도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을 만큼 최고의 영적 서밋으로, 정말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정말로 우리들에게 비밀 결사대로 렘넌트 미니스트리로 홀리 메이신의 축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말씀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여 언약이 성취되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최고의 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정 땅에 한마디도 떨어지지 않냐고 하늘 보좌에 올리시고 불로 쏟으시오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언어권 내배와 우리 교사들에게 오직 복음만 말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학 캠프를 통해서 현장을 보게 하시고 정말로 예비된 제자를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노아처럼 은혜를 받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소원을 이루드리는 아버지 우리들임을 확인하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3장으로 인해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매이는 심령들, 12가지 함정과 틀에 묶여있는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이들을 아버지 살려낸 오직 복음 대신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복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에게 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힘을 주시고 이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